안녕하십니까. 빛과 소리가 있는 빛소리 하늘타리 농원 TV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저희 지금 텃밭에 나와서 그동안 심어놨던 땅콩 수확하고 있습니다. 알이 이제 제법 굵어져서 이제 수확 시기도 된것 같고, 지금 현재 어떤 동물이 파헤쳐가 쪽제비나 뭐 두더지나 이런 것들이 파헤친 흔적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작년에도 많이 파먹었었는데, 올해는 그대로 지금 달린 거 수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주변이 다 들깨입니다, 들깨. 들깨가 이렇게 심겨져 있으니, 들깨가 있으면 그 동물들이 그 냄새를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들깨를 심어놨기 때문에 아마 쪽제비라든지 두더지가 안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들깨도 잘 자랐지만, 지금 땅콩도 이제 잘 자라서 이제 순이 좀 시들고 이래서 지금 캐야 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오, 많이 달렸죠? 자, 땅콩을 또 많이 달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땅콩이 순이 확대가 되면 주변에 비닐을 이렇게 뜯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줄기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꼬다리들이 땅콩을 맵게 되는 거죠, 찔러서. 그렇지 않으면 뿌리에만 나 있는 것만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못해요. 다행히 이제 저희 집사람이 비닐을 이렇게 듬성듬성 뜯어줘서 땅콩 수확하는데 좀더 많은 수확을 하게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뽑아내면 이 안에 또 있는 땅콩들이 있습니다. 몇 개. 또 그런 것까지 해서 마저 수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파헤치면 땅콩들이 나옵니다. 요거까지 수확을 해야 이제 수확이 끝나는 거가 되겠고요. 이제 한 절반 정도 캤는데, 막다 캐면 한 바구니 반 정도 되겠네요. 오전에 캐놓은 것까지 합하면 한두 바구니 정도는 가족이 먹을 정도의 땅콩 수확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저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콩을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땅콩에 붙어 있는 이제 줄기들이, 뿌리 줄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띄어내고, 그 다음에, 흙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흙을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또 건조를 시켜줘야 되겠죠. 건조를 해가지고, 충분히 건조가 된 상태에서 보관을 하시고, 아직까지는 생땅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땅콩 까먹듯이 드시려면 볶아야 됩니다. 근데 볶는 게또 우리 전문 기술자가 아니면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땅콩을 볶지 않고 삶아가지고 먹게 되면 딱딱한 것도 좀 덜하고요. 그다음에 맛도 그대로도 유지가 될수 있어요. 고소한 맛 이런 건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 대신 이제 딱딱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드시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생땅콩이 아니고 이제 익히해서 구운 땅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껍질을 벗겨내는데, 요생저 생땅콩을 물에 삶아가지고 까 드실 때는 겉껍질만 까고 나머지 안에 있는 껍데기는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